오늘은 날씨가 좋은데 지금 계란 하나를 삶고 있어요. 전에 갔었던 베간즈에서 이걸 샀거든요. 맛있습니다. 사과. 오늘은 쉬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수련을 했는데 친구가 카페 가서 공부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카페를 가려고요. 어저께 늦게 잤거든요. 어제 워낙 일하러 갔다 늦게 들어오기도 했고 3시쯤 잤나? 오늘 8시 반에 일어났습니다. 알람 없이. 저도 이제 어른인가 봐요. 오늘도 반숙 계란이 성능적이었으면 좋겠구만. 반숙일까? 과연. 아이고 큰가. 잘 익었어. 난 반숙을 먹고 싶어. 하지만 이것도 맛있어. 너도 먹을래? 엄마가 응. 그래? 내가 먹을 거야. 오늘은 이곳에 갈 것입니다. Hello. 어? 안녕하세요. 제 친구가 저에게 꽃을 주는. 그대는 꽃보다 아름다워. 알아요. 3일째 홍시를 먹으러 왔습니다. 아, 맛있어요. 이게 양이 좀 적은 것 같아요. 아까 그거 먹고 이거 좀 먹고 이후로 꽃이 죽어가고 있어. 빨리 집에 가서 물에 꽂아줘야 되겠어요. 집 도착? 저는 지금 집에 와서 빨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가? 오늘 쉬는 날이기 때문에 청소를 해야겠습니다. 아, 오늘 뭐야 이거? 쓰레기! 쓰레기 아니야. 빨래 청소해봅시다. 빠바바바 치약 써보신 분? 파마약 냄새나요. 아, 베를린에 오면 공부를 하려고 책도 가지고 왔는데 공부를 할 일이 없네. 어제 요가를 하던 꽃들이 다시 고개를 들었어요. 오늘은 점심 약속이 있어서 아침에 조금 가볍게 먹을까 합니다. 이렇게 저의 아침 스무디가 완성되었습니다. 먹으러 간다고 했는데 만족 그 이상. 거기가 인테리어 회사 구내식당이래요. 근데 굉장히 잘 나오고 건강하고 맛있었고 저는 2시쯤 갔었는데 사람들이 붐비지도 않았고 그래서 더 맛있게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날씨가 너무 좋아서 강이 흐르는 그 동네 가가지고 커피 마시고 햇 좀 쬐고 그러고 다시 일하러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일을 하고 오늘은 조금 일찍 끝나가지고 저희 동네에 12시까지 하는 큰 마트가 있어서 핫팟
파파야 25% 세일을 하더라고요. 원래 근데 별로 세일 안 했는데 2.99인데 2.24. 망고도 세일을 해서 망고도 샀습니다. 그 전에 영상에서 제가 스무디 해 먹었잖아요. 그것도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오늘 그래서 아보카도 사온 건데 아보카도는 보통 제가 세일하는 거 사거든요. 근데 오늘은 세일은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너무 먹고 싶어서 샀고 여기는 소야 밀크. 그리고 저 일하는데 바로 옆에 유비노 마트가 하나 있거든요. 스페인에서 온 셀러리를 샀습니다. 1유로 75센트 정도 했는데 카슬런스 가도 이 정도 하고 이건 진짜 이대로 그냥 저 찍어 먹거든요. 내 입에 들어가는 거니까. 유기농 마트에서 샀어요. 이거는 하나에 한 얼마 정도더라? 500원? 아 제가 어디 뭐 다니다가 이렇게 바로 사과를 먹어야 되면 유기농 마트 가서 사고 보통은 그냥 마트에서 삽니다. 마트에서 사서 식초랑 뭐지? 베이킹소다에다가 이렇게 씻어가지고 먹어요. 그리고 내일을 위해 초콜릿을 어쨌든 오늘 영상을 많이 못 찍어서 그게 진짜 아쉽긴 한데 그래도 안녕.